설하, 안녕하세요.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들의 특징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 영상은 정말 많은 유부녀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,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남자분들은 이 영상에 나오는 규칙들 세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여자친구나 아내분한테 사랑을 정말 듬뿍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저도 이것저것 들은 것만은 9년차 유부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꿀팁이니까요. 미혼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일단은 무조건 여자 편을 들어주는 남자.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일단 편부터 들어주고 보는 겁니다. 아내가 누구 욕을 한다 그러면 더 심하게 그 사람 욕을 해주는 거예요. 미친 새끼네 그거. 일단 이렇게 운을 띄우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남자가 최대한 빨리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정도에 비례해서 여자들도 바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여자들의 분노는 가라앉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정말 최대한 빨리 끝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남자분들이 야, 걔랑 당장 인형 끊어라. 아, 야, 그 회사 관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더 오버해서 말하면은 이제 말하던 여자분이 오히려 더 차분해져가지고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?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.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여자가 누구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, 남자가 더 극대노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두 번째 스텝, 여자의 분노가 만족감으로 의해서 이제 가라앉으면 세 번째, 그때 이제 이성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스텝으로 대화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남자분들이 이제 1, 2번 없이 바로 3번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대화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. 두 번째,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. 여기에 따라서 유부녀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. 저도 결혼 전에는 그 중요성을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어요. 제가 말을 예쁘게 하는 편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하는 남편이랑 사귀게 되면서 아,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평생 이 사람 덕점 보면서 살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예쁜 말 쓰는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제가 한 번씩 나쁜 말을 쓰면은 그런 말 쓰지 마 이렇게 정색하면서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. 그러면 되게 멋있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그런지 결혼 초반에는 제가 제 지인들한테 야, 너 진짜 사람 됐다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제가 워낙 평소에 말을 안 예쁘게 하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저 때문에 속으로 움찔움찔 할 때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제 예쁜 말 하는 남자랑 살다 보니까 제가 아직 뭐 예쁜 말까지는 잘 못하지만은 그래도 나쁜 말은 덜 하게 되고 예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느낀 경우고 보통 유부녀분들은 예쁘게 말하는 남자랑 살아야지 평소에 그리고 평생 동안 상처받을 일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애 때는 남자가 말을 재밌게 해주는 거에 여자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지만 결혼 후에는 일단 서로서로 상처 주는 말을 최대한 안 하는 게 부부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세 번째,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남자. 나랑 사귀면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줄게.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. 아이기 낳아주면 내가 다 키울게. 이제는 이런 대사하는 남자분들이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입만 산 유형의 남자들이랑 결혼하면은 행복과는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. 담배 끊을게, 살 뺄게, 오늘까지만 마실게.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또 그런 약속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남자친구라면은 결혼까지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은 9년차 유부녀로서 여자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들의 특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. 첫 번째, 일단 무조건 여자 편부터 들어주는 남자. 두 번째, 말을 예쁘게 하는 남자. 세 번째,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지 않는 남자였습니다. 공감되셨나요? 아직 결혼 안 한 미혼인 여자분들은 오늘 영상 내용 꼭 명심하시고요. 나중에 행복한 결혼 생활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첫걸음, 백설TV 좋아요 구독,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그때까지 우리 설탕이들 모두 안녕! 설바!